어서오세요. 반가워, 아로미즈. 오늘은 포니테일 머리묶기야. 보통 여자들이 가장 간단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포니테일인데, 딱두 가지 요소만 추가하면은 훨씬 스타일리시한 포니테일이 완성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람마다 다 머리 묶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묶는 위치에 따른 이렇게 로우 포니테일, 미듐 포니테일, 하이 포니테일 이렇게 세 버전으로 묶어볼게. 자, 우선 먼저 로우 포니테일을 해볼 건데 아르미들이 하는 방법으로 내가 먼저 묶어볼게.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질끈 묶어버리니까 너무 이 목선 바로 위여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뒤통수는 어때? 너무 플랫하지? 여기서 내가 알려주는 포인트 두 가지만 넣어서 다시 묶어볼게. 머리 위에서부터 얼구선까지 이렇게 동글게 생겼는데 귀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귀 윗부분이 좀 들어가 보인단 말이야. 이 부분에 내 자연 볼륨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훨씬 예쁘거든? 이 머리는 살짝 귀로, 귀 뒤로 넘겨주고 그 상태에서 텐션을 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손날이 내 두피에 딱 닿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들어줄 거야. 이렇게 잡아서 여기 손날, 여기 손날이 이렇게 손목 스냅만 살짝 주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만져보고 볼륨이 살짝 부족하다 싶으면 나머지 손바닥으로 여기를 살짝 눌러줘. 그리고 머리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내려줘. 그리고 다시 들어주는 거. 이제 묶어주는데, 묶어주는 데에도 팁이 있거든? 잘 봐야 돼.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꼬아서 한번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 머리카락을 반을 나눠주는 거야. 반을 나눠서 윗머리는 빼고, 아랫머리만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아랫머리를 한번 당겨서 텐션을 줘. 그리고 윗머리를 살짝 만져줘. 뒤통수 볼륨 생기면서 머리카락 풍성하게, 훨씬 풍성해 보이지? 정면은 비슷해. 여기 라인이 굉장히 예쁜 편이거든. 뒤통수는 없는데 여기 헤어라인은 이 예쁘단 말이야.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데 아르미들은 여기가 분명히 꺼져 있는 아르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도 많이 봤거든. 여기 볼륨을 조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텐션 없이 귀 뒤로 살짝 넘겨서 살려주고 그대로 되게 짱짱하게 묶으면서 여기 볼륨감 있게 훨씬 더 풍성해 보이게. 모발이 가늘거나 숱이 정말 없는 아르미들은 이 방법으로만 묶기만 해도 이 묶은 머리가 엄청 풍성해 보일 거야. 먼저 아르미들이 묶는 미디움 포니테일. 아르미들은 보통 여기다가 머리를 묶을 거면은 귀 옆머리부터 이렇게 그 위치에 가려고 하는 강박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당겨서 옆모습 볼륨 없고 모발 그냥 툭 처지고 앞모습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지? 내가 찍어주는 포인트 두 개를 적용해서 다시 묶어볼게. 머리를 묶을 때그 위치에 가야 된다는 강박을 좀 버리고 이 페이스 라인을 최대한 살려줘야 돼. 귀 옆으로 살짝 걸어주고 이렇게 약간 결을 주면서 가는 거야. 느슨하게
잡으면서 손가락 위치를 살짝씩 해줘. 이렇게 이렇게 두상 라인대로 라인을 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살짝 잡았지? 여기서 아까 가르쳐줬던 손날, 여기 이쪽 부분 손날 두피에 안착시키고 손목 스냅 살짝. 그리고 여기 볼륨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 누르고 다시 당겨서 묶는 방법은 똑같아. 다시 묶어볼게. 이거는 꼬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는 이 모발의 절반을 덜었잖아. 지금은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를 묶어보는 거야. 이렇게 윗머리 한번 당겨주고 볼륨 살고 훨씬 풍성해 보이지? 정면을 봤을 때는 미세한 차이지만 여기에 볼륨이 아까보다는 확실히 덜 꺼진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조금 부자연스럽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비벼서 내 잔머리를 최대한 빼주면 훨씬 예뻐. 여기서 뒷머리를 묶을 때 아까 로우 포니테일을 묶었을 때는 절반을 잘라서 살짝의 풍성함을 줬지만 이렇게 미듐이나 하이로 갔을 때는 3분의 1만 남겨주면은 훨씬 더 볼륨감 있게 귀여운 포니테일이 완성이 돼서 그렇게 한 거야. 이상한데? 자, 우선 아르미들이 이렇게 높게 묶는 하이 포니테일. 다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묶더라고. 자, 아르미들이 보통 이렇게 묶잖아. 이렇게 묶으면 난 지금 화가 나지 않았어. 그러나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옆모습은 절벽인 뒤통수가 또 그대로 드러나잖아. 여기에 내가 이때까지 알려준 두 가지 포인트를 넣어서 다시 묶어볼게. 하이 포니테일을 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머리를 높게 묶는 게 포인트여서 내 이 귓머리의 자연 볼륨을 지키기가 조금 힘들긴 하거든. 그렇지만 묶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니까 잘 봐.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여기 라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엄지손가락 있는 데에서 이렇게 들어줘. 자, 손가락을 한 상태에서 머리를 만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서 엄지손가락 만났어. 그럼 그대로 잡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올려. 그래서 내가 묶고 싶은 위치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오, 나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여기 귀 위쪽은 건드리지 않고 위쪽만, 이렇게만, 그 위쪽 머리만 조금씩 조금씩 만져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잡혔다 싶으면 여기서 손날 지지대로 하고 엄지, 손목 스냅 주는 거, 살짝 들어주는 거. 하이 포니테일은 탑 부분에 볼륨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어. 머리 3분의 1 빼주고 나머지 밑에 머리만 묶어서 밑에 머리 텐션 조금만 주는 거야. 앞모습을 봤을 때는 텐션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결을 살리면서 묶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지. 눈이 화가 나지 않고 옆모습을 봤을 때는 훨씬 풍성해졌어. 머리가
그리고 결이 살짝씩 살아있어서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 보이지, 머리? 자, 오늘 이렇게 포니테일을 묶어봤는데, 오늘 포니테일 묶는 핵심 포인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이 손날을 두피에 안착시키고 손목 스냅을 살짝 준 뒤 묶는다. 두 번째, 머리를 묶을 때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눠 묶는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빠.